자, 신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을 맞아 영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을 모셨을지 여러분들 네네. 벌써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지금 좌측에, 우측에 예, 멋진 분들 모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멋진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 선생님 저희가 한번 소개해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꽃대 신당님 그럼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아가는 꽃대 신당 상호명을 가지고 제자에 오늘 좀 여러 선생님들과 또 무속계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좀 알리고자 하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말씀하시는 게 무속인 아나운서네. 네. 말씀 잘하시네. 잘하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를 받았는데, 네.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소개만으로는 약간 다가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무속인 선생님들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점사잖아요. 네. 점사를 보다 보면, 참 이 에피소드는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예, 저희가 네. 지금부터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에피소드를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부터 예. 기억에 남는다. 편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에피소드 네. 중에서 제일 재미있으면 제가 계산을 보내드릴게요. 또 네. 다른 뭐 점사에 관련된 에피소드 네. 어떤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손님으로 이렇게 왔는데 특이한 손님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손님 중에서 이제 여자분인데 제 나이하고 동갑에 내가 46인데 아. 동생 반가워. 오빠야. 어, 7이구나. 응, 7이. 어, 나 70이야. 됐대요. 근데 이제 손님 여잔데 이제 나하고 동갑이었는데 이제 제가 애동 때 막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모자를 쓰고 왔어. 그래서 이제 모자를 썼으니까 그냥 외향적으로 여자니까 점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자를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어느 말 중에 이제 모자를 벗겼는데 머리가 빠박인 거야, 여자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당황. 여성인데? 응. 아, 여자분이시라고요? 응. 근데 머리를, 머리가 일부분이, 그러니까 중간중간 탈모처럼 너무 심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제 너무 베기 싫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 점을 보다가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뭐야 근데 갑자기 순간에 그렇지 놀래지 그래갖고 딱 봤는데 에이 신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신을 내려도 정말 잘해야 될 제자들을 내야지 이 신명은 있는데 이 못 불리 제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상 뿌리는 있는데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작은 애들이 있어요 사람 같이 이렇게 신을 받으셨어도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니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네. 공부가 좀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 네. 뭐 그런 거네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분도 뭐가 왔나 보다 웬만한 데서는 벗질 않았을 텐데 여기서 제대로 주치의를 본 거 같거든 자기가 편안하니까 여기 인생에 부항 좀 떠주세요 그래서 확 벗은 거네 뭔가 이제 기가 통한 거야 그 우리 친구가 그 신도분이 정말 우리 지상렬 씨 말씀 따라 그런 게 있어서 자기의 이제 고민거리가 이거니까 나한테 저 머리가 조금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야 했는데 이제 나는 머리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빠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좀 덜 놀랬는데 머리를 근데 그냥 다 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순간에 놀랐겠어 경원아 모자 써 제 친구 경원이 일산에서 매년 찍었는데 경원아 모자 써 아 그래서 그분은 저 잘 사시고 잘 살아요 지금 머리카락은 좀 났어요 아, 그럼 지금 저기 드라이하고 사신 거예요 드라이하고 예, 예, 예. 에피소드까지 정말 잘 들어봤고요. 네네. 다양한 경험을 확실히 네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요, 네. 예, 이게 그 책으로 따지면 저는 뭐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뭐 5편을 예, 한 권도 못 읽은 채 예. 아하, 코너 넘어갈수록 예, 재밌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이 많은 경험이 어떤 식으로 또 발현이 될 수가 있는지 저희가 네네네. 한번 직접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사례자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 분을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만나보죠. 네.
나와 계신 여섯 분의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전개를 잘 보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어. 먼저 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고요. 성함이? 이중구라고. 네. 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래요, 그래요. 사주를 미리 공개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다를 먼저 이제 그 정보를 드렸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드린 게 없다. 뭐 직업을 뭐 한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다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는 거죠. 앞서서 이제 우리 여기 제자님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친구, 저 이씨 친구는 조상궁도 조상궁이 약해요. 뿌리가 약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은 다 신점을 보는 사람이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들은 건 진짜 없어요. 넋이 있어요. 그러니까 넋이 있다라는 거는 뿌리가 있대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네.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태어날 때 양손에 초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기가 이어지네. 초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10대 때는 뭘 모르고 지나왔는데 20대서부터 이제 조금씩 고통을 받기가 시작을 했고 30대에 들어와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쵸? 무척 힘들었어 지금. 근데 기술적으로 벌어먹어야 되는 사주는 분명해요. 뭐 요리사가 되든 아니면은 뭐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든 분명히 기술적으로 벌어먹어야 되는데 대장을 하려는 게 있어 우리 이 친구가. 아, 누구한테 이제 고개를 못 숙이는구나. 대장을 하려고 하는데 늘 내가 손해수가 많아. 그러면은 내가 가지려고 하면 손해수가 많아. 그래서 1등보다는 2등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아까쯤에 여기 선생님이 말씀 따라 40대 가야지 좋다고 했잖아요. 44살 잘 넘겨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은 이 친구는 그 후로부터는 조금 편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가는 조금 늦게 가야 돼. 여복이 없기 때문에 일찍 가려고 하면 이야, 다 연결이 되네. 여복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자를 못 만난다라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땜을 하고 가기 때문에 좋아. 그래 피해가는 거야. 우리가 피해가는 거니까 올해는 또 올해는 조금 회전이 돌 수 있는 회인데 겨울을 맞이해야 동짓달을 맞이해야 조금 새로운 일과 본인이 새로운 거로 계약한 거를 조금 이룰 수 있어 손해요. 이야, 그건 천여보살님도 이야기했지만 찬바람 나야 된다고. 말씀은 다른 거 같은데 뜻은 같아. 왜냐면 선생님이 그 걱정이 되시니까. 우리 저 이종국 씨, 우리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동영상을 되게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좀 맞는 부분이 맞아서. 특히 어떤 거요? 직업 쪽에 관해서는 좀 직업이 뭐 이제 이야기 해도 되니까. 저는 예 연극 쪽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 같은 거 안에 시끄럽고 말소리가 들리는 공예가 그러니까 본인이 연극을 한다고? 네, 지방 공예도 많이 다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네네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 공부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어려서 공부 좀 했나 봐요. 원래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연극 쪽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목 쪽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머리가 있네. 건축 쪽이면. 네, 연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연극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토목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네. 잘 버텨라. 버티자. 네. 그러면 한 번은 온다. 네. 아하. 제가 살면서 들은 사주 중에 가장 약간 불쌍한 게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우리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같아요. 그 우리 선생님들 말씀 중에 또 귀에 확 닿는 게 뭐냐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도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레이더가 도는 거거든. 그냥 대비가 되는 거지. 맞아. 예. 네. 자, 마음까지 일단은 팩트인데. 네. 네. 좋은 생각 많이 하길. 네. 네. 항상 긍정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홍대신당님도 네. 수고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 나오니까 저도 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자리에 하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앞으로 무속세계에서 21세기 무당들이 조금 더 보편화가 돼서 선입견이 없고 지금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옛날 같은 그런 딱딱한 시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좀 어떤 인생에 우리가 길잡이기 때문에 케어를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프로들이 자꾸 좀 일반인들한테 많이 발사가 돼서 좋은 선입견으로 앞으로 무속계가 더 발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 이쁜 선생님들과 다 같이 동참해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성훈아! 가도 기억나는 인생 빡치게 한번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뭐 우리 신경님도 받고 할머님도 받고 애기 동자도 받고 어우동도 받고 예 네, 그랬는데 이렇게 뭐 저희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뭐 다 같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네. 예. 가볍게 그냥 상담 네. 받듯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날씨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뭐 워낙에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역시나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또 더욱더 예,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네. 자, 신과 함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특별한 무속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십시오.